자, 다낭의 맛집 중에 하나, 현지인들한테는 꽤 유명한 곳인가 봐요. 하이꼬이라고 써있네. 여기가 위치가요, 하이꼬이. 그러니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? 네, 이렇게 옆에를 보시면은 저쪽이 미케비치 쪽, 그리고 또 이쪽이 저기 저거 무홍탄 호텔 보이시나요? 저 반짝반짝거리는 저 건물 멀리 있는 거. 네, 아무튼 여기쯤이거든요. 네, 한번. 현지인들이 꽤 많잖아요. 외국인들은 잘 안 보이는데, 아무튼 여기가 뭘 파는 데냐면, 지금 이렇게 아줌마가 저게 닭 날개 부위네요. 닭 날개 부위를 저렇게 굽고, 그 다음에 저기는 닭 다리를 굽고 있는 거예요. 와, 그러니까 숯불구이죠. 대단하죠. 네. 이렇게. 네,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구워서 이제 그냥 뭐 손님은 나와서 사 먹는 거죠. 여기 보면은 이렇게, 네. 그러니까 양이 상당히 많아요. 그죠? 네. 수도 많고.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이 집은 맛집이야. 장사가 잘 되는 집이죠. 네. 여기 보시면 또 한 초벌구이 한 건가 봐요. 저기는 닭다리가 있고, 여기는 닭날개가 있고. 그래서, 와, 이렇게.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, 네, 대충 테이블에 세팅된 거 보니까는 오이 잘라놓은 거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핫소스 같지 않은 핫소스처럼 생긴 거 같고, 이건 소금하고 라임하고 뭐 고추 들어있네요. 그 다음에 이거는 허브 이파리. 뭐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뭐 얼음잔 하나 있고, 접시 있고요. 자, 아무튼. 지금 여기서 그 굽고 있는 게 두 종류인데, 지금 보시면 저 아저씨가 닭발을 굽고 있고, 네, 아줌마가 닭날개를 굽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닭발은 저거 닭발 하나당 한 꼬치당 만동이고요. 만동. 만동이 500원이죠. 그 다음에 요거 닭날개 부위는 한 꼬치당, 그러니까 닭날개 전체예요. 네, 한 꼬치당 15,000동. 750원 정도 한다라는 거예요. 오케이? 네,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지금 메뉴가 나왔는데, 아까 전에 제가 좀 살짝 잘못 설명드린 게 있어서 다시 볼게요. 이 집에 메뉴가 있어요, 이렇게. 이게 지금 메뉴가 있는데, 이 메뉴를 보시면은, 자, 첫 번째 요 가운데 있는 요게 지금 닭발인데, 한 꼬치당 닭발이 두 개가 꽂혀 있어요. 그러니까 닭발 하나당 5,000동인데 두 개가 꽂혀 있으니까는 이거는 만동이 되는 거죠. 그죠? 네, 그리고 닭날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거 15,000동 맞고요. 그리고 본응이 뭔지 모르겠는데 보가 소고기잖아요. 뭐 소고기 관련된 것 같고, 나머지 아래 것들은 전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근데 이 집의 메인은 저 앞에 보이시듯이 저 아줌마 아저씨가 굽는 저 닭날개하고, 그리고 그 닭발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메인인 뭐 저거를 먹어야겠죠. 근데 저는 워낙 또 닭발 같은 걸 잘 못 먹는 스타일이라 닭날개만, 네, 한번, 네,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두 개 시켰거든요. 두 개. 그러니까 하나당 15,000동이니까 3만동이 되겠죠. 그죠? 네. 두 개. 일단 먹어보고 맛있으면 더 시키고요. 아니면 뭐 또 다른 식당 가서 또 먹어보려고요. 자, 지금 시킨 게 나왔어요. 두 개 시켰는데,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? 네. 그러니까 닭 날개가 긴데 이거를 반반 자른 거예요.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 닭 공이고, 그죠? 네. 드럼스틱이라고 하죠, 영어로는.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이제 날개 끝부분. 네,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고 또 괜찮으면은 다시 한번 더 시켜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또 메뉴를 좀 잠깐 다시 봐서 지금 꾸요가 얘기를 해줬는데, 요거는 돼지고기고요. 그 다음에 그거 아래에 있는 요거는 돼지 그 갈비 있잖아요. 갈비떼. 그거고.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거네. 요거는요, 그 닭 안에 있는 거니까, 제가 보기에는 닭 심장? 그거 뭐라고 하죠, 전문 용어로? 그거 모르겠고, 아무튼 옆에 있는 거는 오리 같아요. 오리 머리인가? 뭐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. 그리고 아래는 오징어 말린 거 한치 같고, 옆에는 새우고요. 네, 이렇게 팔아요. 근데 이제 워낙 저기 앞쪽에서 닭다리하고 닭날개를 막 구니까
일단 저게 좀 땡기네요 저는. 아유 잘 먹네. 야 날개 끝까지 다 먹는구나. 와이. 아유, 참 꾸요도 좋아하는 네, 숯불치킨. 네, 꾸요가 배고프다고 처음 얘기해서 네. 네, 꾸요가 양도 되게 적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 가자 그랬더니 자기도 좋다고. 네. 아 이 집 진짜 맛있죠. 와 치킨 보세요 이거. 네. 이게 다섯 개 시켰거든요. 한 개, 그러니까 다섯 개인데 길게 다섯 개인데 반으로 자른 거예요. 그래서 한 개에 15,000도, 한 개에 750원이죠 이렇게. 그죠? 하나, 둘, 셋. 왜 네 개야? 나 네 개구나. 그럼 이거 네 개면 60,000동이에요. 지금 이 한 접시가 60,000동. 진짜 맛있어요 여기. 아, 여기 지금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. 일단 와서 보면은 치킨 나와 있고 오이. 그죠? 그리고 이거 핫소스, 그 다음에 소금하고 뭐 저 라임인가요? 매운 고추, 그죠? 네. 그리고 여기 이거 뭐야? 네임? 라우텀. 라우텀. 아 여기 그냥 야채를 다 라우텀이라고 하는구나. 저는 고수만 라우텀이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야채가 다 라우텀이래요. 사람 진짜 많죠 여기에.